잠깐, 무비 선생님이 정말 임신하신 거야? 우리 생각이 맞았던 거야? 저기 아직 보지 못했다면 빌런이 이러고 있는 동안 파트 1 영상을 보고 오세요. 루비 선생님이 진짜 임신하셨다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수업의 상황도 바뀌겠죠. 아기가 온종일 울어댈 테니까요. 이건 뭐야. 냄새 좀 상상해봐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면요. 냄새가 끔찍한데요. 빌런이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무사해요. 자기 시험 성적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딜런, 멘탈 약하다니까. 최근 들어 모두가 딜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딜런의 팔 붕대 때문이겠죠. 모두가 붕대 출처를 알고 싶어 하지만 딜런은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요. 멋진 이야기긴 하지만요. 액션 영화 같았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짐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저한테 얘기해줬거든요. 일단은 체스 경기에서 생긴 일이었어요. 스포츠는 위험한 거 아시죠? 체스도 보기보다 위험한 스포츠라고요. 딜런은 최악의 상대와 경기를 하고 있었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앤디라는 친구랍니다. 코드명은 앤디킨이죠. 딜런은 기물을 너무 세게 이동시키는 바람에 팔을 다칠 정도였어요. 짐, 그게 그 이야기에 대한 최선의 설명 맞아? 딜런과 짐이 루비 선생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유로 이들은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선생님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까지 착한 건 처음인데요. 볼만하겠어요. 짐은 루비 선생님의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녀도 기뻐 보이네요. 선생님은 이런 관심을 좋아해요. 항상 이런 특별 대우를 원했거든요. 드디어 이런 대우를 받네요. 짐과 딜런은 부단히 애를 써요. 선생님을 위해 바닷소리까지 구해왔죠. 선생님은 더없이 행복해요. 그리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악몽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아마도 선생님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은가 봐요.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요. 선생님 애기가 딜런이랑 짐처럼 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농담이에요. 루비 선생님이 어떤 꿈을 꾸신 건진 여전히 미스터리네요. 영영 꿈의 정체를 모를 수 있겠죠. 짐이 신겨준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복도에 뛰쳐나왔을 때 짐과 딜런이 겁을 먹긴 했지만요. 강아지가 그려진 짐의 최애 슬리퍼란 말이에요. 모든 걸 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건 이후로 아무도 선생님을 비웃지 않았어요. 딜런과 짐은 선생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루비 선생님이 임신한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였답니다.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에 나쁠 만한 것은 모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선생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공포영화를 보고 너무 겁먹을까봐 짐과 딜런이 걱정하면서 선생님 눈을 가린 동안 선생님의 과자가 사라진 것만 눈치챘죠. 이쯤 되면 너무 과한 것 같죠? 선생님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와, 곤란해지겠는데요. 이런다고 짐과 딜런이 그만할 줄 아셨다면 완전 틀렸어요. 루비 선생님은 적어도 집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짐과 딜런이 어찌나 고집스러운지 선생님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특별 케어에 진심을 다하고 있죠. 선생님에게 깜짝 선물해주려고 용돈까지 다 쓸 정도예요. 아기 침대까지 쓸 정도랍니다. 깜짝 선물로 준비해서 선생님이 행복해하길 바랬죠.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눈을 떠서 선물을 보았을 때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좋은 의도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도장실까지 오는 길이 좋은 의도로 다 닦여 있잖아요. 선생님을 스토킹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딜런은 팔을 다친 후부터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손을 들기가 어려운 탓에 성적까지 쭉 미끄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팔을 열심히 쓴 탓에 이제는 쉬어져야 하는 때가 온 거죠. 짐도 딜런을 도와줄 순 없어요. 자기 일이나 잘 챙기면 다행이죠. 그런데 사실 딜런은 꽤나 잘 해내고 있어요. 손 없이도 쓸 수 있답니다.
놀랐죠? 루비 선생님을 보죠. 정말 엄청난 반전도 있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돕고 있죠. 그게 루비 선생님 생각이에요. 반전을 볼 준비 되셨나요? 짜잔! 이거 보세요. 루비 선생님의 주치의가 전화를 해서는 임신 테스트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임신을 안 한 상태인 거죠. 짐과 딜런에게 말을 해야겠다 싶었지만 얘네가 하도 다정하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임신한 척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엔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죠. 아이들은 선생님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을 뿐 아니라 식단까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아기 건강에 대한 걱정이 과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은 과자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딜런이 산모에게 좋은 비타민을 챙겨왔어요.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요. 아이들이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선생님도 순진한 척을 하며 놀라야겠죠. 거짓말을 멈출 수 없어요. 선생님이 미래의 빅만장자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유일한 건 바로 과자예요. 하지만 자기의 거짓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거짓말을 들키면 어떻게 하죠? 어딜 가도 들키겠어요. 샤워실에서도 말이에요. 학교 미화원 선생님은 펜싱 챔피언인가 봐요. 모든 걸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다행히 오늘은 펜싱할 기분이 아니었다네요. 루비 선생님의 과자를 향한 사랑이 치러야 할 대가는 분명했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과자를 이렇게나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과자 때문에 설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하로 온 거예요. 별일 없을 줄 알았지만 딜런이 과자 냄새를 맡아버렸어요. 뻘쭘하네요. 짐과 딜런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위해 다른 깜짝 선물도 준비했죠. 선생님이랑 초음파를 하러 온 거예요.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얼른 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알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선생님은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짓말을 해버렸고 딜런과 짐도 결국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도망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통풍구뿐이에요. 어둡고 비좁아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을 줄 알았을 리가 있나요? 통풍구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선생님이 출구를 찾았답니다. 치과 의사의 사무실이었죠.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녀의 미소는 눈을 멀게 하네요. 짐과 딜런은 자기들끼리 초음파를 했답니다. 네, 딜런이 했죠. 이걸 보니까 남자애가 맞는 것 같네요. 인턴이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짐도 좋아해요. 딜런은 자기가 임신했다고 상상하기 시작하죠. 아들을 위한 이름도 지었어요. 이름은 딜런으로 할 거예요. 아빠랑 같은 이름. 그때 짐은 딜런이 임신한 게 아니라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그동안 진짜 곤란한 건 바로 루비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인 미아카가 업무에 대해 뭐라고 하셨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요. 루비 선생님은 수업 중 자고 셀카를 찍고 게다가 화장도 진하게 하니까요. 가르치는 건 하지 않고요. 한 번만 더 실수하면 해고당할지도 몰라요. 딜런과 짐이 모니카 선생님에게 루비 선생님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바로 그날 해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모니카는 수습 기간을 따로 주기로 결정했어요. 점점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워져요. 딜런과 짐이 선생님의 임신 소식을 전교에 퍼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루비 선생님이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짐과 딜런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면 임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역시 그럴 리는 없었답니다. 짐과 딜런은 선생님에게 파티를 열어주려고 DJ까지 고용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선생님은 고백을 해야겠어요. 어렵겠지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선생님은 자기가 임신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용감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관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모니카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그 실수였죠. 루비 선생님의 해고를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트름트름트릭의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